음식 중독.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중독을 일으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밀가루입니다. 빵, 피자, 도넛, 라면. 왜 이렇게 맛이 있을까요? 모르핀, 엔돌핀 비슷하죠? 아편과 비슷한 성분이다. 마약 성분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뇌로 들어가요. 통합제약 전문의 유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밀가루가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자폐아가 되기 쉽고 면역 문제,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키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IQ가 떨어지게 됩니다. 밀가루 음식, 빵,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중독성이기 때문이에요. 밀가루 음식을 자꾸자꾸 먹고 싶은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성분은 글리아돌핀이라는 성분입니다. 밀가루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 소화 과정 중에 글리아돌핀이 생기게 돼요. 이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원래 밀가루에는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물을 집어넣고 함께 섞은 다음에 치대면은 두 개의 단백질이 결합이 되면서 그물과 같은 물질이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글루텐이에요. 치아바타 같은 빵을 보면은 속 안에 구멍이 되게 크게 생겨 있거든요. 이 글루텐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뽕뽕뽕 부풀면서 빵이 되는 거예요. 그 탄탄한 글루텐이 우리가 먹잖아요. 빵을 위에서 강력한 위산이랑 펩신, 펩티다이제가 분해를 시키는데 분해를 다 못 시키고 남게 되는 조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글리아돌핀입니다. 모르핀, 엔돌핀 비슷하죠? 아편과 비슷한 성분이다. 마약 성분이다. 그리고 그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뇌로 들어가요. 마약을 먹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쫙 좋아지죠. 그래서 빵을 먹는 분들, 빵을 좋아하는 분들 빵을 막 갈망을 합니다. 뇌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글리아돌핀의 내성이 생깁니다. 그 다음엔 더 많이 먹어야 되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빵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뇌가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폐아가 많이 생기고 면역 문제, 알레르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손상이 되는 물질들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IQ를 조사하는 동일한 문제지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IQ 높은 나라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란도 있어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에요. 밀가루를 먹는 나라들은 다 평균 IQ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 빵을 먹고 싶다 그러면 글리아돌핀으로 나의 뇌를 즐겁게 하고 싶어, 이거 하나. 혈당을 급속히 올리거든요. 혈당을 올려서 에너지를 내게 하고 싶어. 요 두 가지가 빵을 먹고 싶은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중독을 일으키는 음식, 밀가루 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